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자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랑스러운 정부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항구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공무원 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항구는 사자라 연금 개혁 조직제. 오는 22일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10년간 50%가량 늘리고 수령액은 최대 30%까지 줄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사실상 납입 금액의 원리금만 받아가게 돼 공적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해집니다.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규모를 지금보다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연금을 폐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돈을 더 많이 내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많이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데 공무원들이 혈세를 축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 재정이 나빠진 것도 정부가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방만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까지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땅바닥에 처박아 놓은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결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만약 이것이 정부 안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공무원 노조는 현행 공무원 연금보다 후퇴한 어떤 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